이건 리코에서 나온 GR3X입니다. 주머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40mm 렌즈를 갖춘 2400만 화소 카메라입니다. 리코 GR 카메라 시리즈는 스트릿 포토그래피를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카메라인데, 서브 카메라로 GR2를 지금껏 사용해 오다가 세기 PNC에서 GR2 그만 쓰고 GR3X 한번 써보라고 빌려줬습니다. 대부분의 리뷰어들이 스펙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전 사진작가로서 이 작은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. GR3는 스냅머신 포켓 카메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뷰파인더가 없고 대신 크기가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. 대부분의 메뉴와 조작 버튼이 한 손으로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전 손이 크고 두꺼워서 한 손으로만 조작하기엔 조금 불안한 느낌도 있었습니다. 카메라가 너무 작다 보니 두 손으로 같이 잡아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. 이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. GR3X는 40mm 렌즈를 사용하고 있고 GR3는 28mm 렌즈를 사용하는데 이 화각의 차이가 두 기기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GR3와 GR3X, 28mm와 40mm 렌즈 중에 나에게 맞는 화각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단순히 화각만으로 비교하자면 28mm의 GR3는 전통적인 스냅, 여행, 카페, 풍경 등 모든 장르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는 화각이고 40mm의 GR3X는 한 발자국 더 다가가 그 모든 장르의 주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담는다는 겁니다. 처음에 GR3X를 받아서 40mm의 화각을 사용해보고 있을 때 왜 리코가 40mm를 만들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쭉 사용하다 보니 하나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찍은 사진은 대부분 핸드폰으로 보게 되는데 28mm의 넓은 화각으로 많은 걸 담은 사진들은 핸드폰에서 너무나 작게, 정말 작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40mm의 조금 더 집중된 화각에서 찍은 사진들은 주제가 더 명확히 보이고 피사체가 더 크게 찍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확인했을 때 오히려 안정적인 사진으로 느껴졌습니다. 인스타그램에서 볼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우리가 여행을 가서 찍는 사진들은 멋진 랜드스케이프, 이쁜 카페, 축제, 행사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환경을 넓게 기록한다는 건 일종의 여행 가이드 잡지의 표지 같은 느낌입니다. 40mm의 GR3X는 더 이상 내가 있는 환경의 전체적인 기록이 아니라 그 환경의 햇빛, 바람, 온도, 냄새 등등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집중력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28mm인가 40mm인가의 화각은 개인 취향이나 촬영 스타일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뭐 두 개 다 사서 쓰면 제일 좋지만요. 사용을 하며 아쉬웠던 부분은 배터리 부분입니다. 배터리를 보면은 정말 얇고 작고 가볍습니다. 카메라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터리도 작아지는 것인데 카메라를 끄지 않고 켜둔 채로 계속 들고 다닐 경우 배터리 한 개당 300에서 4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. 제 경우 스냅 촬영을 한번 나가면 500에서 600장 정도 촬영하는데 일반적인 작가님들도 대부분 그 정도 찍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결국 이 작은 카메라는 배터리를 한 개 더 추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. 사이즈가 작고 가볍기 때문에 무게나 이제 들고 다니는 거에 부담은 별로 없겠죠. 제가 이 카메라 구매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거리 스냅 찍는 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뭐 이미 하나씩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핸드백에 작고 가벼운 카메라 넣고 다니다가 인생 기록하시는 분들, 그 다음에 저처럼 주로 시내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꽤 추천드려요.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인데 신호 대기할 때 생각외로 찍을 게 많습니다.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다가 사람들 지나갈 때라든지 이제 스트릿 포토그래피 촬영할 때처럼 바로 꺼내서 한 장 찰칵하고 찍을 때 좋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처럼 그 메인 카메라가 따로 있고 세컨 카메라를 몸에 지니고 다니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.